서운하기는? 혜라 엄마랑 어떤 아픈 마음? 그 남자한테 버림받을 것 같고. 남자랑 있어? 없어요. 없는데 버림받아? 있어요. 네, 근데 자꾸 그 남자가 바람필 것 같고. 그 남자가 없잖아. 네. 그 여자를 보자잉. 무의식 속에 여자가 있는데 버릴 것 같고 또 바람필 것 같고 또. 사람들한테 수치당할 것 같아요. 남자한테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하는 여자가 있어. 무의식 속에 조상이 있는데 그렇게 버림받아서 왜 두려우냐면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는 옛날에 수치당했거든 사람들한테. 너 혼자야? 남자한테 버림받았어? 엄마 어떡하니. 여자는 열등해서 남자 없이 못 사는 존재였거든 예전에는. 그 아픔이 올랐어. 따라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내가. 두려워하는 내가. 너무 아파요.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내가. 두려워하는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두려워하는 나를. 두려워하는 나를.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나를. 두려워하는 나를.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죽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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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를 보면 그 여자는 두려움이 올라와. 너무 무서워요. 남자는 강자, 여자는 약자라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자기가 너무 아파. 너무 열등하고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마음도 인정이 안 돼. 너무 아파서. 엄마가 죽이고 싶은 네 마음 보여줄게.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나 보니까 어때? 편하네요. 이게 너니까. 너지? 알겠지? 근데 네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이거 보니까 편안한데. 얘를 인정을 안 한 거야. 왜 인정을 안 해? 이거 들키면 어떻게 돼? 엄청 비난받지? 너의 두려움은 뭐냐? 남자가 무섭거나 버림받을까 봐 무서운 게 아니었어. 두려움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두려움이 내려가지. 두려움의 원인이 남자 때문도 아니고 버림받은 것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이 수치 줄까 봐도 아니야.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들킬까 봐 두려워. 근데 이미 들켰어. 지난 번부터. 근데도 혼자서 얘를 안 들키려고 숨기고 있는 애가 있네. 절대로 이건 인정 안 하고. 이제 보니까 편안해진 거야. 들켰으니까. 자. 무슨 옷이야, 우리기? 동복 옷이요. 동복 옷이? 동복. 동복 옷이. 자, 조상 중에 누가 있나? 그 고려 후기 간신도 있고 장수도 있고 문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기도 피해자 가해자 마음이 굉장히 세네.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살기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어. 그래서 피해자 마음 들 때는 엄청난 두려움. 그랬다 가해자 마음 들면 다 죽이고 싶어 살기가 떠. 네. 두 개가 하나야. 바로 전환돼. 무서워 죽겠다고 하다 갑자기 지금 가해자가 됐어. 이 가해자도 들킬까 봐 두려워. 나는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입니다. 약자입니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입니다. 나는 죽이고 싶은 강자입니다. 강자입니다.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나입니다. 나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가해자고. 가해자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입니다. 내가 나를 공격한 가해자이고. 공격한 가해자이고. 내가 나로부터 공격당한.
공격당한 피해자였음을, 피해자였음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가해자가 딴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야, 사실은. 나를 죽이고 싶어. 나는.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내 열등이를.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내 열등이를.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죽이고 싶어하는. 죽이고 싶어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나는. 내 가해자로부터. 내 가해자로부터. 죽임당할까봐. 죽임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피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피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죽임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피해자로. 죽임당할까봐 벌벌 떠는 피해자로. 죽이고 싶은 가해자로. 죽이고 싶은 가해자로.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나 혼자. 나 혼자. 피해자와 가해자를 번갈아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번갈아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힘들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고. 공격하고 내가 나로부터 공격받으며, 내가 나로부터 공격받으며 두려움과 살기 속에, 두려움과 살기 속에 스스로를 괴롭히며, 스스로를 괴롭히며 힘들게 사는 줄, 힘들게 사는 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밖으로부터, 밖으로부터 공격당한다고 느끼고, 공격당한다고 느끼고 내가 밖을, 내가 밖을 공격한다고 느끼며, 공격한다고 느끼며 어리석음 속에서, 어리석음 속에서 진실을 못 보고, 진실을 못 보고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나로부터, 내가 나로부터 공격당할까봐 두려워서, 공격당할까봐 두려워서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걸,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걸 피해자 마음을, 피해자 마음을 몰랐다는 걸, 몰랐다는 걸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하며, 죽이고 싶어하며 미움 썼다는 걸, 미움 썼다는 걸 가해자였다는 걸, 가해자였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난,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가 나를 무서워하고, 내가 나를 무서워하고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하며,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하며 피해자 가해자의 굴레 속에 살면서, 피해자 가해자의 굴레 속에 살면서 내 어리석음을 몰랐습니다. 내 어리석음을 몰랐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피해자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피해자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참여합니다. 자, 우리 아기 살면서 죽고 싶은 적 많았지. 그건 뭐냐면 내가 피해자 입장에 있는 거야. 가해자가 나를, 내가 나를 막 공격하니까 죽고 싶어요 이렇게 피해자로 사는 거고, 죽이고 싶은 적 많았지. 내가 막 나를 공격, 응? 가해자가 돼서 나를 공격하면서 죽이고 싶어 했던 거야. 내가 나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이 남한테 하는 것도 내가 나한테 하는 거고, 여러분이 나한테 하는 것도, 남이 나한테 하는 것도 여러분이 나한테 하는 거야. 다 이 세상에 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마음의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은 내가 밖을 공격하고 밖에서 날 공격하고, 뭐 밖이 있다고 느껴. 밖에 없어. 안팎에 어디 있어. 지 마음인데다. 밖에서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여줘. 어떤 사람이 날 미워해. 그건 뭐냐. 내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안 보여줬을 때 이 홀로그램 현실이, 자 봐라. 네가 널 이렇게 미워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을 때 밖에서 무시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시하는 거야. 이해되냐? 그게 둘 다 너였어. 그걸 인식해야 돼. 조금 알겠어? 그거 항상 피해자로 살 때 막 죽고 싶다고 막 괴로워서 막 이러다가 가해자로 살 때 막 죽일 거라고 막 하면서 막 혼자 그랬던 거야. 그래갖고 피해자가 올라오면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이거 들킬까 봐 두렵고. 그치? 응. 그리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우면 내가 이렇게 두렵다고 하면서 막 살기 싫으면서 미워하고 이러고 사는 거야. 둘 다 인정해야 돼. 인정하려고 그러면
그게 진짜 같고 밖에서 공격당하는 것 같아서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 왜? 네가 너한테 그러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속아서. 그 아기가 완전 속아서 두려움에 벌벌벌. 그럼 그 아기가 누구냐? 누구겠어? 아까 혜라 엄마가 했지? 난 참 바보처럼 자랐군요. 바보였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애고는 다 바본 거예요. 제 아무리 똑똑해서 무슨 뭐 일필휘지 글을 쓰고 무슨 학문이 높고 그래봤자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그 마음에 속아 있고 내가 멍청하다는 마음에 속아 있고 내가 열등하고 우월하다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그냥 한나 내 일부의 마음일 뿐인데 거기에 붙잡혀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동의시하는 거야. 그런 바보라고. 바보가 뭐 침 흘리고 이런 바보가 아니라 진리를 모르면 바보죠. 진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헛되게 고통당하잖아. 그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이 고통에서 구원받으려고 너는 자꾸 어떻게 했냐. 남자 쫓아다니고. 그 연예인 아기 쫓아다니게 그 아기야. 쫓아다닐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안 보거든 이걸. 너무 괴로우니까 이 허상에서 벗어. 그거 쫓아다니고. 쫓아다니면 뭐해. 조금 있어 꿈에서 깨지 또. 그치. 그럼 또 어떤 누구는 죽이고 싶어하고 막 이러면서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이 마음을 또 안 보려고 다른 데 집착 쓰면서 살았던 거야. 엄청난 집착이 마음을 안 보려는 집착인 거지. 알아들어? 인정하면 돼 아가. 다 네 마음이야. 두려워도 가짜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로부터 죽임당하는데 내가 안 죽이면 그만인데. 그렇잖아? 다 가짜인 거지. 두려움도 가짜고. 또한 수치도 가짜야.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내가 수치스러워. 아니 내가 나로부터 죽임당할까봐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수치가 어디 있나? 내가 수치스럽다 그때 규정할 때 수치지. 아기들은 두려워서 딱 무서워 이러면서 자기를 수치스럽다고 생각 안 하잖아. 이 수치가 아니지. 어른만이 내가 수치스럽다고 내가 규정하는 거야. 그게 가짜란다. 내가 그 아기한테 얘기할게. 피해자 가해자를 못 보고 너 혼자 죽고 싶다고 죽이겠다고 무섭다고 날뛰던 아가야. 너 바보지? 너 바보 맞지? 바보를 인정하렴. 아가 바보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은 아가야. 깨어나면 편안해질 거야. 똘똘이가 될 거야. 우리 애기 두려워하지 마라. 잠시 속도라도 네 마음의 속도라도 알아차려라. 딸려가지 말고. 자 이제 다시 이렇게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죽임당할까봐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죽이고 싶은 죽이고 싶은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입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도 죽이고 싶 마음도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 떠는 마음도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 떠는 마음도 가해자의 마음도 가해자의 마음도 피해자의 마음도 피해자의 마음도 모두 나입니다. 모두 나입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게 덜하지? 네. 가짜인 걸 인정하면 여러분 연극인 걸 알면 거기서 연극에서 남편이 바람 피웠어 막 거기서 죽여 살려 하지만 연극인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지 않은 거야. 괴로움을 느껴도 그치? 근데 연극이 아니야. 현실에서 남편이 바람 피워서. 그러면 뭐 괴로움이 그거와 같은 거야. 우리 아기가. 마음에 속아서. 아가 너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 마음의 세상에서. 그래서 네가 다 그러면 너밖에 없으면 네가 다 조종할 수가 있지? 네. 그렇지? 그게 필름처럼 세상에 나타나 현실을 만드는 거야. 그냥 남편도 부인도 수치도 두려움도 다 자기 마음에 투사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고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힐링 세션을 했던 그 엄마도 평생 동안 그냥 너무너무 애를 썼어. 어렸을 때는 장녀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 꾹꾹 누르고 막 동생들 돌보고 다 잘했어. 시집가서는 남편을 받들고 뭐 다 했어.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마다 이건 이기적이지. 나 사랑받고 싶어. 다 참고 희생하고 살았어. 그러면 사랑받을 줄 알았어. 아무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는 늙어서 너무 허무한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분한테도 얘기해서 아무리 애써도 애고가 애쓰는 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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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마음이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인정해줘야 사랑받고 인정받는 현실이 나타나지. 이걸 다 죽여버리고 인정 안 하고 애만 쓴들
사랑을 하나도 못 받는 거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사랑과 인정을 거부한 거로 판단하는 거야. 왜? 마음의 세상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 인정을 받아야 현실은 나타나. 그래서 예수가 말한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그 말이에요. 마음의 세상에서 하늘이 마음의 세상 이루어져야 돼. 인정해야 돼, 네가. 그치? 응. 그거를 네가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고 네 마음이다 하는 건데, 그치? 그 가해자 피해자를 인정해야 돼. 너무 진짜 같아서 인정 안 한 거야, 그치? 근데 네 마음의 세상이잖아. 그걸 인정을 해버리면 현실이 편안해져.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를 쓸 수가 있어. 가해자 피해자를 써야지. 아버지가 혼내켰어. 자,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너 이거 똑바로 해. 막 이렇게 혼내켰어. 그럼 내가 뭘 해야 돼? 피해자 역할 해야 되잖아. 근데 집안에 지난번에 어떤 아기는 아버지가 혼내키니까 왜 혼내켜? 이러고 대들었다 맞았대. 맞지 안 맞아? 피해자 역할 해야 되는데 어디서 거기서 가해자를 하고 자빠졌어. 아버지한테. 그치? 그렇지 않아, 그치? 응. 근데 가해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 내가 막 직장 상사, 사장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반항하고. 응. 또는 내가 선생님인데 애가 숙제도 하나도 하고 공부도 안 해. 근데 아이고 잘했네 이러면 계속 그러겠지? 혼내줘야지. 이놈의 새끼 어디서? 혼내주는 거야. 그때는 가해자를 딱 써야 돼. 근데 너는 지금 그걸 인정 안 해서 두려워서 가해자, 피해자 다 못 쓰지. 항상. 인정해야 돼. 가짜인 걸 알고. 가짜인 걸 알고 인정을 하면 현실의 세상에서도 쓸 수가 있고 네가 그걸 인정 안 했기 때문에 항상 과거에 현실 세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하면서 살았을 거야 네가. 그래서 항상 두렵고 항상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치? 고통받았어. 가해자 피해자가 나타나서 네가 그걸 인정 안 하고 거부하니까. 인정을 하면 자 가해자 피해자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강자 약자죠. 그쵸? 강자 약자를 가해자, 피해자를 인정을 하면 가해자는 강자가 되는데 어떤 강자가 되느냐면 인정받으면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해주는 강자, 자비로운 강자. 피해자를 인정하면 약자가 되는데 어떤 약자가 되냐면 사랑받는 약자. 근데 가해자, 피해자를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어떤 강자가 돼? 공격하는, 약자를 공격하는 무자비한 강자. 피해자를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 공격당하는. 그래서 맨날 덜덜 떨면서 눈치 보는 약자가 되는 거야. 네가 그걸 인정 안 해주니까 현실에서 늘 눈치 보는 약자, 사랑 못 받고 가해자 할 때는 무자비한 강자를 있을 거야. 근데 네가 그걸 인정하면 현실에서 네가 사랑 줄 수 있고 여유 있게 사랑 받을 수 있는 있고 이렇게 강자 약자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올바르게 이해되냐가? 이제 편안해졌지? 네. 이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깨어나야 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헤라 엄마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 맨날 현실에서 노력해. 아, 평생 노력했지. 여러분 중에 80세 동안 노력한 할머니도 왔어. 지금 그 할머니 남편도 왔잖아. 80세 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은 다 버리고 그 할머니 알지 우리에게도. 그냥 애썼어. 그냥 열심히. 그리고 애쓰는 거 안 알아준다고 맨날 남편한테 그냥 불평불만하고 사랑 하나도 못 받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신세 타령하고 운 게 뭐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난 너무 서러워. 그래서 아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해.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했더니 80세 할머니가 아우 남사 싫어워라 이러고 처음에 인정을 못해. 그러더니 남이 인정하는 거 보니까 행복해지지. 인정하니까 바뀌잖아. 사랑받고. 니도 똑같은 거야. 사랑받게 되는 거지. 어떻게? 강자도 그렇게 인정받고서 강자라면 사랑 주는 강자가 돼서 사랑을 받게 되고 약자도 그렇게 피해자를 인정해서 약자가 인정받은 약자는 사랑받아서 강자도 무서워하지 않고 강자한테 오히려 사랑도 주기도 하고 이런 약자가 되는 거야. 너는 지금까지 창조한 강자 약자가 뭐냐? 피해자 가해자. 하나도 인정을 안 해. 진짜 같으니까. 네 마음이 너한테 하는 걸 모르고 현실이 엉망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 그렇게 두려웠던 거야. 진짜인 줄 알고. 지금 가짜인 줄 아니까 어때? 변환하잖아 우리끼. 그 여진족 아기가 네 속에 있던 진짜로 공격당해서 죽임당 그때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겨서 진짜 전쟁터 같은 강자 약자 피해자 가해자를 만들었던 거야. 꿈에서 깨어나야지. 너는 여진족 아기가 아니야. 헤라 엄마의 마음의 딸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괴롭게 가해자 피해자 올라오면 이걸 인정을 못하고 항상 얘는 남자를 사귈까? 어떤 남자 쫓아갈까? 어제도 밥 먹으면서 혜라님 그 남자를 보니까 1차크라가 돌던데 1차크라를 돌리는 내구가 누구냐 보기 싫어서 너무 무서우니까
아가 아직도 그 마음 있어? 없어요. 이제 없지. 네. 다 칼이 없어. 참네 이야기가. 그거 안 보려고 우리 애기. 인정하면 저절로 여러분 남자 여자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 내가 남자 연이다 하면 오게 돼 있어 인연이. 내가 쫓아가면 벌써 S를 내고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자가 만날 때가 되면 저절로 와 귀인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그렇게 쳐돌아다니는 게 그게 바보요. S는 사랑 하나도 못 봐도 애를 써봤자 가만히 있으면 다 와. 오고감이 그냥 응? 자유로워요. 마음의 세상에서. 그래서 다 보내줘 영채가. 알아듣나 우리 애기? 네. 아구 뚜떨어지 우리 애기. 아구 잘했네.